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꿍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요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